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주먹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주먹을 키운 거라는 게임인데, 자,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죠?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구를 떠나 이 세계로 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난 죽은 건가?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김주먹이네요. 그렇다는 건 전생에서 용사가 되어 마음을 무찌르고 엘프와 결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세계에 전생하면 보통 판타지 세계에서 용사 어쩌고저쩌고. 뭐야, 김주먹 사람이 아니었네? 사람이 아니고 주먹이잖아. 뭐야? 그 주먹이 돼서 다른 이세계인들과 합체하여 멸망해가는 세계를 구해주세요. 합체! 오와잉! 아쉽게도 당신의 첫 번째 파트너는 이놈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주먹인 건 납득해도 이건 못해. 당신은 파트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전장으로 가시죠. 아, 뭐야? 이제 본체는 주먹이고 이 캐릭터는 잠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여기가 전장입니다. 발사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터치하면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주먹을 발사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게임이죠. 판자를 쪼개고 골드를 얻습니다. 얻은 골드로 강화 버튼에 주먹 레벨을 업해주세요. 자, 일단 터치해서 뭐야, 골드를 한번 모아봅시다. 주먹 강화? 강화. 나 왠지 세진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 레벨업이라는 건가? 네, 느끼신 게 맞습니다. 레벨업을 하면 공격력이 올라가며 대략 10레벨 단위로 주먹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주먹은 도감에 등록되고 아무 때나 체인지 가능하니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하세요. 아, 오토 주먹 버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뮤턴트들을 무찌르고 자,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 녀석 잠깐만, 저거 포롤이 아니야? 호롤이야! 잠시만요. 레벨업 좀 하고. 오케이, 일단 돈을 모아가지고 주먹을 레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보스야? 일단 보스 잡았구요. 게임 게임 아주 간단하네요, 그쵸? 자, 일단 또 주먹 강화 이렇게 해주면서 레벨 5가 되었군. 뭔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감이 잡히시나요? 이제 파트너를 구하는 법을 알려드리지요. 이 세계에서 파트너를 바꾸려면 보스 모드에서 해당 보스를 쓰러뜨리고 그 보스의 조각을 얻으면 됩니다. 보스 모드에서 보스를 쓰러뜨리고 조각을 모은다라? 그럼 조각이 여러 개 있는 보스가 있는 건가? 어쩌구저쩌구. 아, 이 세계에서는 파트너를 스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보스 모드 한번 가봅시다. 도전! 자, 보스를 잡고 조각을 획득하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데? 보스를 쓰러뜨렸다. 스킨이 스킨 변신을 했는데 뭐야 이게? 잠깐만. 더안 좋아졌어. 아니, 이거 생긴 거왜 이래? 자, 이 게임은 일단은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굳이 권녀석을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손쉽게 터치로도만 진행이 가능하네요. 손쉽게. 자, 주먹 강화를 해 봅시다. 강화 강화 강. 주먹 레벨 7이고. 손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손에 털 달렸다. 오른쪽 위에 뭐야, 선물이 있네. 뭐죠? 일단은 선물 다 받아버리면서 권녀석을 한번 써볼까요? 아이, 그렇게 빠르진 않네. 네, 나또 엄청 빨리 나갈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 보스 모드에서 뭐야, 스틱맨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스킨을 얻으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스틱맨즈. 오케이, 나랑 똑같이 생겼네. 이거 잡았고. 자, 그 다음 보스. 야, 죽어라! 오케이, 보스 잡았고요. 스킨 체인지! 더 이상해졌어! 자, 일단 또 새로운 보스. 와, 뭐야, 피버 타임인가 보네? 오케이, 일단 피버 타임 때문에 잡긴 잡았습니다. 오케이, 또 스킨 변신하고요. 점점 더. 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아, 이 보스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볼까? 아, 이거 써도 안 되네. 요 녀석을 잡으려면은 무기를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잡아야 될것 같죠? 아, 지금은 내가 너무 약하다. 보석 30개를 사용하여 재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주먹 강화. 뭐야, 주먹 바뀌었다. 뭐야, 솜사탕 같아.
와, 뭐야 이게? 일단 뭐 솜사탕 같은 걸로 변했습니다. 다른 업그레이드 뭐가 있죠? 공격 속도, 크리티컬 확률, 크리 공격력, 열혈 터치 수 감소. 아, 이거는 그거네. 피버 타임. 자, 일단 공격 속도 레벨업 1 했고요. 보스 모드 계속 이거 하라고 하는데 잠깐 요번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까랑 다르거든요. 강해졌습니다. 가라 녀석들아. 오케이, 아까는 세 번째 보스까지는 잡았었죠. 근데 이제 이거 다음이 문제예요. 요 녀석 오 잡겠는데 잡았네. 와, 이거 좀 힘들게 잡았습니다. 요번 거는 곧 있으면 보스가 죽어버렸고 이제 또 새로운 스킨으로 변신. 더 이상해졌습니다. 오케이, 좋았고. 와, 주먹이 요번에는 뭐야. 오, 권투 글러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데미지가 뭐 1200 막 이렇게 들어가네. 일단 또 보상 받고. 보석으로는 뭘 할 수가 있죠? 동료. 아, 레벨 100대 오픈? 버프 동료. 와, 버프 동료가 이렇게 있네. 보석으로 요거는 사는 거구나. 상점에는 또 뭐가 있죠? 아, 상점에는 이제 물약을 사거나 아니면은 현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킨 조각? 아, 스킨 조각도 이렇게 그게 있나 보네. 등급이 있네. 레전드, 유니크, 레어, 유저블, 노비스? 막 요렇게 있나 봅니다. 보스 모드가 이거 새로 열렸다. 놈놈놈 뭐야 이거. 근데 요거는 보석으로 도전하네. 권장 레벨이 20에서 50? 잠깐만요, 지금 제 레벨이 16이거든요 일단은 좀 더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11스테이지까지 요렇게 왔는데 일단 보상 받고. 자, 지금 돈이 꽤 쌓였거든요. 이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뭐야 이거, 쓰레빠 아니야? 쓰레빠? 와, 주먹이 아닌데? 자, 일단은 또 레벨업 계속 해주면서. 와, 이건 또 뭐야, 무슨 목각을 던지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와, 다음 스킨까지 레벨 1 남았는데 잠깐만요, 다음이 이제 851원 필요하거든요. 빠르게 돈 모아야겠네. 851원까지 자, 이것만 잡고 바로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감자튀김 날리는 것 같은데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뭐 일단 그렇고. 자, 바로 또 이거는 꼬치. 꼬치 또 맛있지. 근데 이거 주먹, 분명히 주먹 키우기인데 왜 주먹이 안 날아가고. 예, 뭔가 이상한 게 날아갑니다. 자, 보스 한번, 새로운 보스 잡아봅시다. 놈놈놈. 이 보스 그룹은 이 세계에서도 이상한 놈들만 모인 그룹입니다. 스틱맨들보다는 위력이 강하니 이놈들로 스킨을 바꾸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자, 한번 잡아봅시다. 와, 아직 첫 번째 보스인데 왜 이렇게 안 죽죠? 이거 엄청 셀 것 같은데. 자, 스킨 변신. 오케이, 공격력 6% 증가했고. 와, 이거 다음 보스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막히면은 좀 살짝 많이 힘들다. 오케이, 잡았고. 스킨 체인지. 공격력 7%, 분노 시간 1초 증가. 자, 그 다음에 물약 써야겠다. 제발. 물약 쓰니까 할만한데. 지금 물약 쿨타임 끝났고. 아, 제발 깨는 거야, 못 깨는 거야. 제발. 와, 시간초가 더 빨리 줄어드네. 아, 진짜 이거 너무 아깝네. 아, 안 되겠다. 좀 더,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만 원이나 모았습니다. 여기서 만 원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바로 레벨업, 요렇게. 가시방망이? 몰당 가시방망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와, 대나무. 대나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뭐지? 아, 돈 부족하네. 아니, 분명히 장착 주먹 스킨인데, 이건 주먹이 아닌데? 일단 그렇고. 새로운 거 또 열렸네. 폭주하는 자. 권장 레벨이 50에서 100인데, 아, 지금 레벨이 41밖에 안 돼요. 일단은 그 전 보스, 놈놈놈만 일단 빠르게 클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와, 이제 놈놈놈도 쉽게, 클리어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와, 이거 잡겠네. 요것도. 오케이, 잡겠다. 오케이, 좀 있으면 죽는데, 잡았구요. 와, 스킨 또. 공격력 8%, 분노시간 1초 증가. 아, 보스 또 있어? 와, 이건 좀 힘들 듯 한데 포션 쓰면서 할게요. 포션 썼다. 다 썼는데
참나요? 잡았네, 잡았네. 나이스. 오케이. 로봇으로 변했습니다. 와, 분노 터치 100감소. 어, 뭐야, 보스가 또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건 당연히 못 잡았죠. 자, 이건 그냥 포기할게요. 못 잡았어요.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에서 열혈 터치수 감소 요것 좀 할게요.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근데 좀 비싸다 저거는. 자, 일단 또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32,000원까지 모았는데 이거면은 난리 났죠 또. 자, 주먹 레벨업 띠띠띠띠띠띠띠. 와, 뭐야 이거, 갈고리야? 뭐 이상한 뭘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리티컬 확률 좀 올려줄게요. 오케이, 좀 올렸고. 보스 모드가 놈놈놈 해야죠. 이게 놈놈놈 보스가 다섯 마리네. 와, 이제 놈놈놈 진짜 쉬워졌습니다. 요번엔 진짜 깨겠지? 설마 못 깨겠어, 설마. 아, 근데 그렇게 빨리 잡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이거 다음이 문제인데. 아,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안 되면은 물약 쓰지 뭐. 자, 다음 보스가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물약을 한번 쓰자 그냥.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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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아, 스킨이 안 바뀌네요. 여기 스킨 한번 볼까요? 스킨, 노비스, 유저블, 레어, 유니크, 레전드. 와, 와, 레전드 스킨 이거 뭐야? 와, 이거 완전 간지나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거고, 그 다음 게 이건데, 아, 스킨 조각이 안 나왔나 보네. 그래서 못 얻은 것 같습니다. 주먹 스킨도 한번 다 볼까요? 와, 여기 보면은, 와, 돼지, 닭, 젖소, 개, 냥이, 물주먹, 불주먹, 이거 에이스 같은데? 마우스 주먹, 키보드, 드릴, 뭐, 와, 엄청 많아. 채찍, 표창, 알라의 요술봉 주먹? 저 그냥 바주카 같은데? 어? 블리츠 크랭크! 와, 저것도 있네. 와, 엄청 많아, 무기가. 뭐, 어디까지 있어? 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마지막은 이제 흑염룡 주먹이랑 레전설 드래곤 주먹. 와, 저기까지. 와, 어떻게 가냐? 와, 이거 대박인데? 자, 요번에도, 돈을 많이 모았다가,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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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 와, 닭발이네, 닭발. 자, 일단 닭발 얻었고, 아, 그 다음 골드가, 아, 이런만 하면 되는데 빠르게 돈 모아야겠다, 그쵸? 오케이,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돼지발, 돼지발. 진짜 이 정도면은, 어? 뭐야, 새로운 보스 또 열렸네? 보스는 어디까지 있죠? 아, 보스는 이게 다구나. 자, 일단 놈놈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스킨을 못 얻어갖고, 자, 요거는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와, 확실히 빠르네. 아까랑 비교가 안 되죠? 자, 고양이 보스 또 나왔는데, 이건 물약 쓸 필요도 없네. 잡았네요, 그쵸?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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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변신했고요. 자, 딸은 이제 딸은 보스도 도전 한번 해봅시다. 폭주하는 자, 이거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보스 그룹은 폭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폭한 보스들이지요. 와, 이거 진짜 폭주족이네. 생긴 게, 와, 피 진짜 한다네. 와, 확실히 보스가 좀 힘들긴 합니다. 오케이, 자, 보스 잡았구. 보스 잡았는데 이거 그거 안 하네. 스킨 변신 안 하네요. 자, 일단 이 보스도 잡았고요. 아, 이건 못 잡았다. 자, 이거 일단 포기하고 스킨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거 스킨이 이건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스킨 조각이 두 개 있어야 되는구나. 아, 와, 근데 스킨 효과가 좋네. 공격력 30%? 자, 이거 보스 모드 한 폰만 더 둘게요. 자, 이것만 잡으면은 그러면 스킨이 나오겠죠? 와, 스킨 조각 안 떴어. 와, 자, 보스 다시 들어가고요. 아, 이게 스킨 조각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군요. 자, 요번엔 조각 나오겠죠, 제발. 또 안 나왔어. 와, 일단 주먹 강화. 이거 소다, 소. 소주먹으로 변했어요, 소주먹.
이야, 이거 소주먹에 맞으면 큰일 난다고. 과연 요번에 스킨 조각이 나왔다. 와, 드디어 나왔네. 변신! 공격력 30% 증가. 좋습니다. 이거는 못 잡겠지? 어, 잡긴 잡네. 와, 잡긴 잡는데 피버타임 때문에 잡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일단 잡았고. 이거는 진짜 못 잡아요, 이거는. 아,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좀 더 강해져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또 예, 돈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거의 이제 8만원 모았습니다. 자, 8만원 모았고 바로 그냥 무기 어글 노.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잠깐만, 이거 스킨 이름 뭐야?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스킨이 개주먹? 개주먹입니다. 예. 전 지금 물주먹이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나갈지 되게 궁금한데, 일단 물주먹은 보고 끝내야겠는데요, 이거? 자, 보스모드 한번 해봅시다. 폭주하는 자. 요번에 깰 수 있겠지? 자, 일단 첫 번째 보스는 이제, 좀 쉽게 잡네요. 아까랑 달라요. 와, 두 번째 보스도 생각보다 쉽게 잡네요, 이제. 스킨 얻으려나? 과연 스킨이, 아, 스킨 조각 안 나왔어. 와, 이게 뭔가요. 세 번째 보스도 아슬아슬하게 잡네요, 잡기는. 자, 세 번째 보스는, 스킨 조각 나왔네. 와, 돈 엄청 많이 주네. 아, 이 네 번째 보스는 딱 봐도 못 잡았죠. 일단 포기할게요, 이거는. 자, 주먹 강화해봅시다. 주먹 강강강강. 아, 이거 돈 딸리네, 돈 딸려. 자, 첫 번째 보스 이제 얼마나 빨리 잡나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뭐야? 아니, 보스가 그냥 사라지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와, 내 이 정도로 세졌다니. 이거 보스 모드 또 스킨 얻을 때까지 해야겠네. 자, 여기서 이제 스킨 조각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제발요. 과연? 와, 안 나왔어. 와, 자, 이 보스는 나올 것인지 과연. 스킨 나왔다. 공격력 35%에 크리 10에서 10. 오케이, 나가. 자, 일단 주먹 강화해주고요. 이거 고양이 발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이름 뭐지? 냥이 주먹 맞네. 고양이 또 귀엽죠. 아, 그리고 다음 무기가 드디어 물주먹입니다. 물주먹 빠르게. 자, 스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레벨 100이 돼가지고 동료가 열렸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레벨 공격력이 85,000? 87,000? 에? 잠깐, 뭐야 이거? 와, 이거 완전 사기인데? 와, 일단 동료를 얻었습니다. 동료 공격력이 엄청 세네. 와, 동료 대박입니다. 오케이, 지금 10만원까지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바로 다음 무기. 와, 드디어 물주먹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 이 정도면은 폭주족 다 잡겠죠? 와, 근데 새로운 보스 또 열렸네, 승부사. 자, 일단은 폭주하는 자 한번 해봅시다. 와, 폭주하는 자 이거 그냥 잡네. 그리고 이게 물주먹입니다. 자, 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와, 지금 마지막 보스까지 왔는데, 잘 잡네요, 생각보다. 예, 잡겠네, 이거. 자, 잡았습니다. 아, 마지막 보스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나한텐 분노 모드가 있다! 제발! 잡나요? 한 번 더 안 써도 되겠지? 오케이, 잡았네. 와, 폭주족 다 깼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로 이제 동료 레벨업 하고. 와, 동료가 진짜 좋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다른 보스들 구경이나 해볼까요? 들어갈 땐 마음대로. 뭐야 이거, 뭔가 게이스러운데? 이 보스들의 모토는 들어갈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저 보스는 와, 이거 딱 봐도 못 잡았는데요? 와, 자, 다른 보스 구경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승부사라는 보스인데, 웅성웅성. 저쪽에 사람이 많구먼. 뭔 일 있나? 저쪽에 길거리 격투로 유명한 보스들이 있네요. 아, 이거 그거네. 그거 아니야? 스트리트 파이터?
자, 승부사 보스는 스트리트 파이터였고, 나머지는 예, 레벨이 딸려갖고 못 보네요.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먹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흑염룡 주먹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거 진짜 깐지날 것 같은데, 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일단 그렇고 주먹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비비엄.